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트래픽 그 중에서 다섯 번째 파킹입니다. 아니죠. 찰징입니다. 찰징은 도메인 주소는 보다시피 charging.openac.ai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찰징에 관한 충전입니다. 충전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인데 결국 이제 모바일 충전이 제일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충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태양광 도로라든가 갈대 터빈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기술적 상세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먼저 간략하게 구조나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그죠? 자율 충전입니다. 오토노머스 자율 충전 이게 왜 자율 충전이냐니까 충전이 필요한 기기가 스스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데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노트북 배터리라든가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마트폰 각각의 경우를 볼까요? 일반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충전 필요시 충전기와 스마트폰 간의 소통으로 충전기가 스마트폰으로 오는 거죠. 폰으로 이동하여 충전. 주로 무선 충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빼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것이 이 코딩 실습이에요. 코딩 실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딩을 작성하는 데 목적입니까? 차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차량의 경우는 차량 스스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이동하여 충전하는 건데 충전기에서 충전합니다. 예,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자율 충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방식도 한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꼭 필요할지 어떨지 이건 기술적인 것보다 그냥 상용보다 어떤 기술 테스트 목적으로 목적의 어떤 충전 기술도 하나 테스트해보는 거였죠. 충전 기술도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건 주행 중인 차량들, 주행 중에 충전하는 방식. 주행 중에 충전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죠.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도로에서 그 원격으로 그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차량과 차량이 연결해서 차량과 차량이 주행 중에 연결해서 배터리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서 충전 수준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별도의 충전을 위해서 차량이 충전을 할 필요는 없죠. 충전하기 위해서 차가 멈춰야 될 이유는 없죠. 왜냐니까 주행 중에 다른 차량으로부터 배터리 부분을 배터리 눈금 하나 두 개 정도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요게 테스트인데 요건 여러분 개념이 좀 잘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화이트 페이퍼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요 화이트 페이퍼 부분을 보시고 주행 중에 차량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그죠 하는지 하는 건데 이게 자율 차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면 불가능합니다. 자율 차량이니까 거의 뭐 1mm, 2mm 간격으로 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체결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무선 충전의 방법으로 무선 충전하든가 하는데 물리적으로 체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이런 자율 충전인데 차량 어쨌거나 제주 AI 교육 도시 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율 주행 차량들을 저의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합리적인 충전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것이 이 사이트 채울 충자죠, 그죠? 이 사이트에서 정리하고 코딩하고 그리고 백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이용입니다.